내가 지금 코스코 파킹장에서 오더 뭐한 40불이나 50불짜리 기다리느라고 방금 45불짜리 오더가 떠가지고 내가 눌렀는데 누가 벌써 낚아채버렸어. 여기 경쟁자들이 숨어있는 거죠. 차 안에서 나처럼. 그래서 이따가 50불이나 60불짜리 오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방 오늘 100불 넘게 벌잖아. 어쩔 때는요 힘든데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게임해가지고 돈 버는 느낌이 들어. 어쩔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더를 보다가 하느라고 녹음을 하다가 자꾸 이렇게 스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녹음 파일 여러 개를 내가 다 이렇게 컴바인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1부, 2부, 3부 시리즈처럼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이 연결이 돼.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일주일에 두 번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내가 투잡을 뛰고 이러면 나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생각만 해도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 집에 일주일에 두 번은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은혜로워. 그러면 나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아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두렵지 않을 것 같아. 집안에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사탄 마귀도 근처도 못 와. 물론 아쉬움은 있지. 거기에 남편도 같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 아쉬움은 있어.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집이요 사이즈가 넓으니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셀이 정해졌는데 11월 달부터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셀 그 뭐라고 하지? 주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이 한국에 이제 가족분들 만나고 11월 달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11월 달부터 이제 모임을 갔는데요. 그래서 나는 또 기다려야 돼, 두 달을. 빨리빨리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울리고 싶었는데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근데 거기 셀에 13명이 있대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대.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멤버 구성원들은. 근데 뭐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여기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들 부부가 많은 것 같고 뭐 싱글이나 돌싱은 별로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 나이들이 나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은 우리 집이 그래도 넓으니까 13명, 15명이 와도 집이 꽉 차 보이겠지만 그래도 좁진 않는다는 거. 얼마든지 15명이 그래도 앉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은혜롭고 재미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빨리 그냥 목돈을 모은 다음에 빨리 그냥 똘똘이랑 둘이서 그냥 살고 싶네. 룸메 없이요. 일단은 11개월만 목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어찌됐던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룸메를 만나게 된 거니까 이제 그 점을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빵을 아까 줬는데 근데 내가 이것도 샀어. 이거 크림치즈 이게요 스타벅스에서 이거 하나에 4불 50전에 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한개 1불 50전인 거야. 그러면 훨씬 싸잖아요. 스타벅스가 3배를 비싸게 파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나는 스타벅스 이거 잘안사 먹어. 비싸기도 하지만, 가끔씩 이제 포인트로 공짜로 이제 빵을 먹을 수가 있어, 스타벅스 거. 저번에도 공짜로 먹었어. 굳이 스타벅스에서 비싼데 10불 이상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나저나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거 빵 하나 먹어야겠다. 아까 교회에서 김밥 팔긴 하던데. 순간 아까까지는 김밥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지금 배가 고프니까요. 아까 교회에서 김밥 사 먹을 걸 그랬다 싶네요. 배가 고프다. 이거 데워 먹어야지 좋은데. 확실히 데워 먹어야 된다. 맛이 좀 떨어져. 그냥 배고파서 먹어요. 맛이 확 떨어져.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하면 맛있겠다. 갑자기 남편한테 미안한데 김밥 먹고 싶네요. 내가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가 먹고 싶다 이 생각이 한 코딸지만큼도 안 들었어. 응? 근데 지금요 김밥 그냥 먹고 싶다. 간단하니까. 근데 뭐뭘 김밥을 먹냐? 안 그래요? 김밥도 그것도 사 먹으면 15불인데 뭐 못하러 뭐 김밥이 미치게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뭐 15불을 써. 그냥 집에 가서요 내가 두부 사다 놨거든요. 두개 풀무원 거 그냥 된장찌개나 하나 끓여가지고 그냥 밥 해가지고 그거나 먹어야 되겠다 싶네요. 김밥은 나중에 사 먹고. 뭐 엄청 먹고 싶은 게 아니니까. 아무튼 팁을 엄청 많이 주는 거 하고 싶은데 아직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겠다, 이거. 이거라도 먹어야지. 남편도 내가 이거 줬었는데 병원에서 또 이것도 물이니까 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또못 먹게 하더라고. 응? 짜증나는 것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거 하나 더 먹는다고 뭐 얼마나 난리가 나냐?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 남편한테.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렇지 않아요? 아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이 남편을 이제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보냈는데 되게 좀 많이 잔인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좀 너무 더 불쌍하게 이제 가신 거지 교통사고니까 그것도 음주운전하는 차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응? 그러면 얼마나 그 충격이 커요 응? 그러면 또 그런 거를 놓고 보면 나도 지금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지금 알 수도 없고, 설명해준 사람도 없고,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CCTV가 뭐 있겠어요? 그게 있으면은 좋은 증거자료인데, 그게 있겠냐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또 보내는 것보다는 어쩌면 병원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밖에서 보낸 게 아니고 안에서 어? 인사이드에서 보낸 게더 나은 건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엄청 슬픈 거지만 그래도 귀잉을 해가지고 어? 편안하게 간 모습도
볼 수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보내면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나서 보내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이었을까 또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분도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하려고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렇게 데려가신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그분은 내가 나이는 모르지만, 응? 근데 아마 나보다는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랑 나보다는 나이는 많으실 것 같지만, 느낌상. 프로틴 쉐이크는요,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 근데 그래도 멀티바이라민 다 들어있으니까 안 먹는 거가 낫겠지. 내가 그 집에 나이가 72세인데, 그래도 59세나 62세로 보이는 그 아줌마, 백인 아줌마가 있잖아요. 할머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주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아줌마라고 내가 부르는데, 저번에 이제 내가 전화해달라고 한번 하고 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근데 나는 못 봤어.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보이프렌드를 만났는데, 메시지 줬는데 뭐 받았냐고 저기 물어보더라고 하더라고, 걸프렌드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또 찾아가 봐야지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래도 꽃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꽃을, 예쁜 꽃을 사가지고 또 한번 방문을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그때 이후로 지금 얘기를 안한지 오래됐어요. 내가 그때 그 카드도 또 받고 그랬었는데, 나도 카드도 쓰고, 그때 나는 편지를 써줬어. 카드가 없어가지고, 집에. 미국인들은 대부분 다 카드를 다 집에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카드 하나 사가지고, 카드는 아니면 포스트카드 사가지고, 아마존에서 포스트카드 많이 싸게 팔잖아요? 카드는 솔직히 좀 비싸. 포스트카드가 보통 50장이면 10불 정도면 사더라고. 그 포스트카드 하나 사가지고, 그, 꽃, 예쁜 꽃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야, 그 방문을 할까봐. 그때 나,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나 그때 지금보다 더 힘들 때내 얘기 들어주고, 몇 시간씩 내 얘기 들어주고, 나 위로해주고, 그래서 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러면서 한번 방문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냥 꽃 선물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또 뭔가 좀, 뭔가 내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뭐또 선물해 줄게 딱히 뭐 없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또, 나도 이제는 그런, 나도 이제는 그런데, 그 미국 애들은 그 셀이 안된 거는 이렇게 잘 받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딜리버리 하다 보면요, 가끔 그냥 팁이나 좀 많이 주지. 이렇게 홈메이드 쿠키 자기가 만든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근데 뭐 그거를 내가 뭐 그런 걸 의심하고 내가 안 먹을 필요 없는데, 그래도 나도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생각해봤는데, 여기서는요 누가 이렇게 씰이 안된걸 주면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100%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뭐 1%라도 그래도 이렇게 씰이 된 거를 먹고 싶지.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근데 여기
네이버도 그런 거 같더라고. 이름이 마릴린인데 마릴린도 그런 거 같더라고. 내가 저번에 블루베리, 올게인이 블루베리랑 올게인 라즈베리랑 사서 줬는데, 그래도 그것도 뭐 실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엄청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보였어. 나는 또 일부러 올게닝으로 사왔는데 타겟에서. 그래서 실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또 딱히 없지 않아요? 실이 딱돼 있는 거 사줄 만한 게? 먹을 걸로? 먹을 걸로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있다면 프로틴 쉐이크? 근데 프로틴 쉐이크 선물로 주는 것도 웃기지 않나? 이거 이 프로틴 쉐이크 요거 샘스클럽에서 파는 거, 이게 한 박스에 27불인가? 비싸. 근데 많이 들었어. 18개인가 15개 들었는데, 이거를 나한테 처음으로 줬어. 내가 밥을 못 먹는다고 내가 한 3, 4주 전에 집에 방문했을 때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라고 이거랑 다른 거를 프로틴 쉐이크를 두 개를 줬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보고 맛이 괜찮다, 들다라. 그래서 내가 그냥 샘스클럽에 가면 이거 프로틴 쉐이크 한 박스 살때그 마르는 것도 그냥 한 박스 사가지고 그냥 그거 줄까?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쵸? 왜냐면 이거 항상 먹는 거 같더라고,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한 박스 사서 주면 실도 돼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게 낫겠다. 굳이 뭐 어설프게 뭐 빵을 사줄 거야, 케이크 사줄 거야, 안 그래요? 이거 한 박스랑 꽃한 예쁜데 가격 좀 저렴한 거 해가지고 카드랑 해가지고 줘야겠어요. 메이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메이비 다다음 주? 다음 주는 병원에 가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장례식 때또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급하게 그 시아버님이랑 메이시에 가가지고 그 블랙 그긴거 롱드레스랑 블랙 그 재킷을 샀어. 블레이저를 샀어. 근데 원래는 그걸 한번 입고 리턴하려고 그랬는데, 그 블랙 드레스는 평상시에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자켓은 리턴하려고 그랬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어. 잘 챙긴다 그랬는데 확실히 그 당시엔 정신이 더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입고 가려고, 장례식 때 입었던 옷. 그리고 걔네한테 말하겠지. 이 아웃핏이 내가 장례식 때 입었던 same 아웃핏이다. 그 말도 하려고. 아무튼간에 뭐 룸메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 걸 은근 바랬나 봐, 내가. 왜냐면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혼자 있으니까. 근데 계속 같이 있겠네요, 2주 동안. 내가 안 나가면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올데이. 나도 그거는 별로야. 걔도 별로겠지. 걔도 혼자 있는 걸 원하겠지, 편하게. 이제는, 어머, 금방 4시가 다 돼가. 거의 1시간 기다리는 거, 오더를. 이제는 50불짜리 오더가 없나 봐요. 그냥 30불짜리라도 빨리 2개 해가지고, 60불 해가지고, 오늘 100불 넘게 벌어야지. 내가 어제 똘똘이 거, 그거 벽에다가 이렇게, 그월 쉘브 있잖아요, 고양이용. 그거 내가 큰맘 먹고 샀어. 왜냐면, 여기 룸메 방에 그게 남편이 설치해준 거가 있는데, 똘똘이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설치해준 소중한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룸메도 고양이를 이뻐해서 그거를 사용하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제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한두 시간 있다가 그 밑에 그거 벽에 있는 걸 사용하려면 이렇게 스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캐콘도를 계단처럼 딛고 올라가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치워달라고 하더라고. 공간을 좀 차지하는 느낌이래.
그래서 내가 똘똘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똘똘이가 그거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내거 아이키아 뭐 장식장이니까 부케이스나 아니면 침대 프레임이나 내거 빨리 그거 사가지고 빨리 나도 이렇게 제대로 올거나야지 해가지고 지금 내 스페이스를 잘좀 쓰고 싶거든요. 지금 어수선하니까. 근데 똘똘이가 더 나는 더 신경이 쓰여. 똘똘이가 행복한 게 나는 좋거든요. 그게 내 행복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소파에서 내가 지금 자고 있지만요. 내가 진짜 아니면 바닥에 잘지언정 똘똘이가 더 중요해 나는. 그래서 그 거실에다가요 하나 또 달아주려고요. 한 개라도 쓰게 해줘야지. 그쪽 방에 있는 걸 사용할 수 없다면 거실에라도 하나 달아줘서 사용하게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달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남편도 그거 달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maybe 핸디맨을 한국 사람 좀 싸게 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걸 달아달라고 해야 되겠어. 아무튼 나는 그리고 그 부분도 약간 서운하긴 하네.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 이제 똘똘이가요 의자 밑에 숨어 있고 막그 남자가 똘똘이 입장에서 외간 남자가 들어오는데 똘똘이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가 편안하게 못 있는 것 같은 게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응? 근데 그 룸에 남자친구가 추루 한 번만 주면 또 똘똘이가 또안 무서워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문자로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남자친구가 추루 한번 똘똘이한테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얘가 그래도 또 남자가 오면 처음에 무서워서 막 숨어있는데 좀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뭐 그래요 라든가 뭐 아무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러니까 내가 볼때 동물도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고양이를 뭐 무서워한다던가 동물을 뭐 전혀 안 좋아한다 이러면 내가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겠지. 응?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뭐 해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뭐 이런 거라면 나는 그냥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해주면 똘똘이가 편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 얘기가 없어서 노코멘트야. 그래서 내일 저녁 때 얘기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요. 뭐 너네가 뭐 너무 불편하다던가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근데 뭐 그래도 뭐 동물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동물 별로 솔직히 관심이 없다. 이러면 안 해도 된다. 뭐 한번 물어나 보려고요. 난 그래서 지금 똘똘이가 솔직히 대빵이잖아요. 이 집에서는 내가 대빵이 아니야. 똘똘이가 대빵이라고. 응? 근데 똘똘이는요. 똘똘이가 모기지를 내요. 월세를 내요. 어? 똘똘이는 공짜로 있잖아요. 왜냐면 똘똘이가 대빵이니까. 똘똘이가 대빵인데 지금 똘똘이가 대빵인 걸 모르는 것 같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나 그거 생각하면 조금 좀나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뭐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냥 마음이 안 좋아 내가. 근데 아까 전도사님을 잠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나뭐 룸에 들어왔냐고 이제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은 이제 뭐 자기가 볼 때는 좀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지. 근데 뭐 어찌됐건 그래도 내일 얘기를 서로 잘 해가지고 서로 뭐 이런 건 싫다, 이런 건 불편하다, 뭐 이런 거 서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도 서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